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요즘 여기 자주 오네요. 디지비 파크 근처에 대구 침산동 생고기 육회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2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좀 하셔도 되고 엘리베이터 타셔도 됩니다. 실내는 깔끔하면서 미술 작품 같은 게 많아요. 하객들이 올 것 같은 고급 결혼식장 뷔페 느낌이 좀 납니다. 예약 경쟁이 있다는 야외 단체석입니다. 인스타나 네이버 밴드에 올리기 딱 좋네요. 확실히 조명 하나하나부터 벽에 걸린 그림들, 인테리어 하나까지 볼거리가 많네요. 술 종류도 다른 곳보다 풍성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생고기 플러스 육회 중짜 시킬 겁니다. 원산지는 차돌 빼고 다 국내산이네요. 다리별로 파티션이 돼 있어서 프라이버시 지켜줍니다. 밑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위 강한 사람들의 블루오션, 간앤천엽, 양념장과 마늘 베이스인 생고기 소스, 근본 반찬인 메추리 알장조림, 귀여운 쇠고기 주먹밥입니다. 자세히 보면 고기가 중간중간 박혀있어요. 참기름 맛이 솔솔 나면서 나름 고기 맛도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천엽 먹어볼까요? 기름장에 푹 찍어주면 더 탐스러운 비주얼이 됩니다. 매력있는 친구입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간이 천엽보다 호불호가 더 갈리더라고요. 저는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닙니다. 있으면 하나쯤 먹고 없으면 말고 정도예요. 술 나오는 클라스가 범상치 않습니다. 주당들 전용 바게스 소주 등장입니다. 시원해 보이죠? 하나는 맥주로 바꿨습니다. 같이 온 고급 촬영 담당님을 위해 오픈. 원래 안 따라오는데 생고기라니까 바로 왔습니다. 귀한 분 오시게 한 생고기엔 육회입니다. 비주얼이 거의 작품입니다. 생고기 반 육회 반으로 이루어진 메뉴. 비주얼을 보면 가격이 잊혀지는 매직입니다. 생고기 육회 신선로 같은 느낌입니다. 생고기는 신선하다 못해 영롱해 보이고 육회는 뭉쳐있지만 야들야들해 보여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특히 생고기는 입에 쩍쩍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 같은 눈동자가 아닌 계란 노른자입니다. 현혹되기 전에 재빨리 터뜨려줍시다. 진짜 젓가락으로 집으려는데 접시에 붙어가지고 속옷집을 제대로 부리더라고요. 정말 정직한 자줏빛입니다. 이 테스트 빠지면서 써봐줘. 디스코 팡팡 타면 무조건 에이스 예약입니다. 자, 이제 양념장을 빨리 섞어줍시다. 식감과 비주얼은 생고기의 몫이지만 맛과 간은 양념장의 몫이죠. 잔뜩 찍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고기가 슬라이딩을 하더니 휴일에 저처럼 들러붙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제 표정이 다 말해주니 멘트 안 써도 되겠네요. 분홍 소세지 등 밑반찬이 좀 더 추가됩니다. 육회 생고기 7만원 상 세팅 완료됐습니다. 당연히 계란말인 줄 알았는데 두부였습니다. 자, 다 나왔으니 한 잔 따라 먹어라. 평소엔 이런 말 못합니다. 오늘만 살자. 치얼스. 육회 비주얼도 생고기에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양념을 살짝 머금은 게 식욕을 더 당기더라고요. 육회는 노른자에 푹 찍어 먹어줘야죠. 이날 촬영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모데기 집었는데 진짜 그냥 한 점 같았어요. 저는 육회가 좀 더 맛있었습니다. 노른자, 양념, 육회 시너지가 미쳤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어봅니다. 살짝 부족했던 끝맛을 아삭 시원하게 채워줍니다. 술맛은 고급 인력께서 채워주십니다. 양념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처럼 듬뿍 찍더라고요. 확실히 가게가 예쁘고 음식도 정갈해서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점수 따고 싶은 날 좋은 곳입니다. 특히 침산동이라 찾아오기도 편하고 주위에 2차 갈 곳도 많기 때문에 우아하고 프라이빗한 술자리 장소로 딱입니다. 밑반찬은 굳이 더 언급 안 할랬는데 잡채 진짜 맛있습니다. 저처럼 바깥에 뒀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생고기도 노른자에 찍어보면서 다양한 컷을 찍느라 용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야 맛있게 보인다. 손수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 연출해야 고급 인력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용으로 시킨 육회 비빔밥입니다. 생각보다 푸짐한 육회 향에 놀라고 이 집 특유의 양념장 맛에 또 놀라는 식사 메뉴입니다. 아, 15,000원 좀 센데 싶었는데 육회 향 보니까 납득됐습니다. 진짜 비비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육회 물회랑 비빔밥 고민했었는데 후회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야채들이 육회 옆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아깝지만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찍는데 저도 모르게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구미호처럼 사람 홀리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비벼도 육회가 큼직해서 바로 눈에 띕니다. 비비는 걸 기다렸던 시간을 10배쯤 보상해줍니다. 저는 육회 물회 안 먹어봤지만 진짜 육회 비빔밥 강추합니다. 이 집 최고 가성비 메뉴 같아요.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육회 비빔밥이라면 비빔밥에 육회가 들어가는데 여긴 육회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육회에 밥을 곁들인 느낌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둔 분홍 소시지도 먹어줍니다. 그릇을 싹싹 비울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술도 시원하게 비웠어요.
네, 오늘은 침산동에 곶간 생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요 근래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야 이거 한 병 먹었는데 약간 알달달하네요. 특히 저녁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가 예뻐가지고. 심지어 아까 보셨겠지만 고기 육질도 좋고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